땡큐 땡큐 땡큐. 샌드백의 연대기를 알고 싶다면 나무위키의 샌드백 검색해보세요. 눈테러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전 이미 시력을 잃었어요. 나무위키? 잠깐만, 나무위키 한번 볼까? 나무위키? 샌드백 나무위키? 사진이 참 기가 막히네요. 개요. 대한민국 다음파 PD 트위치 TV로 스트리머로 주종목은 스트리트 파이터 킹 오브 98이다. 86년생으로 본명함이 승곱사와 메모의 잔망스러운 리액션. 잔망스러운 리액션 뭐야? 잔망스러운 리액션. 잔망스러운 리액션 뭐 요거부터 잘못됐네. 자, 18년부터는 장발과 수염이 더해서 예수님이랑 별명이 붙었다. 이거 하나 더 추가됐네? 자, 스트리트 파이터와 킹 오브 98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유저로 정질의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네, 그랬나? 에네루상스 방송? 그냥 에네루상스 방송은 시청자였는데 어쨌든. 특히 정질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하는 애청자 중 한 명이었고. 아낌없진 않았어. 이거 좀 뭐야. 적당했어. 적당히 후원했어. 많이 하진 않았어 내가 에네루상스한테. 스트리머 써도 병만 넘치 지웠네. 상당한 예능감과 뛰어난 게임 실력으로 주가를 크게 올렸다. 스트리트 파이터 5 시즌 1에선 류로 입문을 하면서 정질과 함께 국내 류 유저로 맹활약을 했다. 그렇죠? 예. 시칼과 장장 이딴 걸 왜 쓰고 앉아있어? 이거. 기억하기 싫은 일. 시칼과 장장 10시간에 가까운 피해 라운지를 벌인 적이 있는데 게임 내내 큰 격차로 패배한 적이 있다. 시향년이 누가 쓰는 거냐 이거? 이거 누가 쓰는 거야? 격투 게이머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분위기가 과열되어 일어난 해프닝. 형이 동생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잠시 있었지만 다음날 방송에 삭발한 모습을 보이며 시칼과 시청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하였고 시칼은 좋아하는 순살 치킨 한 마리를 얻어갈 수 있었다. 순살 치킨이 아니고 뼈 있는 치킨으로 했어요. 예, 뼈 있는 치킨. 스트리트 파이터 크래쉬에서는 4잡이와 200원 가게 이산센터라는 팀을 결성하면서 쟁쟁한 팀들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며 2주차에서 보여준 EX 플라잉 바르세누라 어택 심한 방어는 그주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았다. 최고 성적은 4위. 시즌2에 들어온 류가 오픈되자 고기로 죽기를 바꾸면서 방송의 특색이 더욱 살아나기 시작했다. 쉬미를 활용한 기본 잡기를 연속으로 거는 심리에 까마니 쓰라는 용어를 붙이고 C에 있는 쉐케와 브루즈아라는 용어를 붙이기로 하였다. 순옥살이 시전되면 괴기스러우면서도 웃긴 특유의 리액션과 함께 그레이츄이스라는 감탄사를 외치는데 TWICH TV에서는 외국인들이 그걸 몬데그린으로 그린치즈라고 알아들어 용어에 아름아름 펴져갔다. 이 순옥살 리액션의 경우 에보 2017 경기 중에서도 꺼리낌 없이 머큐를 날린 장면을 거르고 꺼리낌 없이 보여줬으며 방송 경기 중에는 승리 후 양 겨드랑이를 과감해 노출하는 광인 리액션을 선보여 해설자와 시청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철권 7 가정용 판매 이후에는 미시마 카지아로 주캐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열린 로드투 재팬 컵스에서 시칼과의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땡큐. 난 격길에서 뒷담화 하는 혼모노들보다 에네루상한테 영원히 털리는 당당한 드베기가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